알고 보니 인간은 영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셨을지라고 믿습니다. 그 영에는 생명의 영, 즉 성령, 생명파,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어요? 사망의 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갈등하게 돼 있고 우리 인간은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 두 다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참나. 이 사망의 영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슨 나예요? 네, 거짓나. 이 거짓나와 참나가 내 한몸 속에 있다. 이래서 헷갈린다 이거죠. 이래서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혔다. 혹은 뭐예요?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혹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래서 유전자가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자유케 한다. 뭐에 사로잡힌 상태? 사망파에 사로잡힌,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 분노, 증오, 예, 두려움, 거짓, 예, 위선 이런 데 내가 사로잡혀 살아. 아시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영이 바로 생명의 영. 그래서 그 생명의 영을 따라갈 때는 내가 생명을 얻게 돼. 그런데 사망의 영, 거짓의 영을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나는 죽게 돼. 병이 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덕적으로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은 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인데 이 사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네. 악한 놈은 미워해야 되는 게 옳아. 그것은 성경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왜? 악하고 저렇게 나쁜 놈을 사랑하기보다는 저런 놈은 뭐예요? 미워한다. 네. 미워할수록 많이 미워할수록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의는 옳은 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서는 옳아요? 이 세상에서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습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는 의인데 그게 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보고 뭐요? 참지 못하고 불의를 어떻게 해야 돼? 무찔러야 돼. 이런 것을 이 세상에서는 의라 그러죠. 그렇죠? 네.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이 세상의 의와 다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성경절을 우리 잠깐 보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 땅 차이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놔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뭐예요?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열받을 때는 진노하시는구나. 그거는 누구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 하나님도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진노하사 벌주사.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벌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왜? 그것은 누구의 의의에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의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야. 아시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댕겨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알아요? 영어로 아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영어로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멸하고 벌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놈들은 뭐예요? 죽여라.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의의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놈들은 뭐예요? 엉뚱한 거짓을 가르친 놈들은 잡아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예수는 뭘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원수가 이빨을 하나 뽑거든 너도 뭐예요? 이빨을 뽑아라. 네 원수가 눈을 뽑거든 뭐예요? 너도 눈 뽑아라. 그게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시겠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인간의 의의나 하나님의 의의나 같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철저한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거다! 눈 빼라! 그러면 가서 뭐예요? 눈 뽑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너무 생소한 거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원수는 뭐요? 죽여야지.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원수를 죽이라는 말을 어떻게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에는 이로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딱 그래. 그래서 네 원수가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뭐예요? 이빨 빼라. 이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팔레스타인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 때렸지? 우리도 꼭 때린다? 그리고 때려요, 안 때려요? 네, 때려요. 네, 틀림없이 때려요, 이스라엘은. 왜? 눈에는 눈, 이는 이라 그랬으니까.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건 예수의 가르침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뭐예요? 다르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네, 아시겠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조지 부시나 오바마나 다 누구 믿는 사람이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요. 그럼 조지 부시도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쌍둥이 빌딩 너희들 깠지? 그럼 우리도 뭐예요? 깐다. 그래 깠어요. 그 예수 믿.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게 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 예수의 의도 우리 인간의 의와 뭐예요? 같은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조지 부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착실히 나간지 몰라. 그러면서도 뭐 때리고 싶은 나라는 다 까. 그렇죠. 요새 미국이란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리비아 이런 거 있죠? 다 네. 미국이 거기서 폭격했잖아. 누구 시켜가지고 나토. 거기서 가다피. 거기서 참 거기서 무자비하게 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의와 인간의 의, 땅의 의를 혼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파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의를 옳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땅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땅의 의를 받아들여. 하늘의 의를 받아. 그래서 땅에서 이 몹쓸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파를 받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파를 받는 것이 바로 유전자를 켜서 병이 낫는 이게 참 바른 길인데, 이 땅의 의와 하늘의 의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성내서 안 내서. 하나님이 성내서 틀린 놈들 죽이니까 나도 뭐여 성내서 하나님처럼 성내서 틀린 놈들 죽여야 돼. 이래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이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 아시겠죠?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진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란 청년이요. 이 청년은 정말 땅의 의와 하늘의 의의 차이를 깊이 깨닫고 그래. 그래. 하늘의 의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예, 사람들 몰고 가서 돌을 집어가지고 돌도.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스테판이 그 돌에 맞아서 막 맞는 거예요. 근데 피를 쫙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그 자기를 죽이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그 바울이란 사람을 쳐다보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네 놈이 잘 되나 보자. 그리고 이를 걸었겠죠, 그렇죠. 나는 오늘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지만은 그래, 네 놈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게 인간의 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스테판은 진짜 예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바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바울은 지금 자기가 뭐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어도 저 바울을 꼭 저 생명의 영을 깨닫게 해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죽는 거야. 바울이 일을 가는 대신에 뭘 하면서 죽어요, 스테판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어. 저게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분명해.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무슨적이에요?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에요. 그 스테판이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죽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기세가 등등하던 이 사도 바울이 기가 꺾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성내고 무서운 진노하고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저 스테판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스테판이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게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뭐요? 분노의 하나님. 예. 벌주는 하나님. 예. 한 사람은 땅의 의이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날 밤 사도 바울은 밤새 내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저 스테반에 내 돌을 맞고 죽은 저 스테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믿는 저 스테반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한숨도 못 잤어. 왜 한숨도 못 자? 갈등이야 이제. 생명파는 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사망파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뭐를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은 여러분이 병이 낫고 안 낫고 이 선택에 달려.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걸려서 그런 선택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 득볼 하나도 없다 이거지. 오히려 나빠지지. 나빠지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나빠지더라도 이러다가 괜찮아 뭐예요? 질 것이다. 조금만 나빠지면 아이고 다 걸렸어. 그래서 여러분 끈득지게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광식 씨, 이야! 했잖아요. 그만큼 이런 뭐예요? 이런 용기, 이거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냥 뭐 그래 오늘 또 현미밥 먹자. 오늘 또 고기 먹지 말고 너무 짜고 맵게 먹지 말고 응? 그리고 오늘 또 걷자. 기가 빠진 뉴스타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기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 없으면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탁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울리는 뭐요? 꽹과리에 불과하다. 탁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늘의 의야말로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 에너지다. 그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응? 위대한 진리. 응. 자,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에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갈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가려고 말을 탔는데 고민이야. 지금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골라내서 죽이면 또 누구 꼴을 볼 것 같아? 또 스테반이 또 나올 것 같아. 야, 내가 이게 옳은 일을 하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할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파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오해하고 있어.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딱 그 생각을 할 때 생명파를 딱 선택했을 순간 하나님이 쫙 생명파를 보내 빛을 보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느냐. 그때 딱 하늘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자기에게 보이는 하늘에 나타난 예수가 자기에게 뭐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를 갈고 있어야지. 이놈의 새끼, 네가 스테판을 죽였지, 이놈의 새끼.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 예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내가 속아 있었구나, 이때까지. 그래서 사울이 전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파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전격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랑은 성내지 뭐요? 아니었어.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외치는 게 시작한 거예요.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드디어 아무리 원수라도 성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성을 진노한다. 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나쁜 놈들한테 진노하신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신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을 더 부으신다. 죄가 많은 놈에게 하나님이 성내신다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뭐요? 더 주신다고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연극을 해야 돼, 연극을. 봉사자, 나와봐. 이 정호 씨는 무슨 암? 아, 저는 이제 대장암에서 이제 소장암으로 전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서는 가만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뉴스타트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해졌어요. 아시겠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잖아요. 이렇게 싱글벙글 해야 낫는다니까. 죽상이 되어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이 정호가 아주 나쁜 놈이라 합시다. 마약에다가 술에다가. 예. 이제 저는 하나님인데 정호 아빠라 합시다. 이 자식이 맨날 마약하고 맨날 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 깡패한테 얻어맞고 술 먹고 이 모습을 이 아빠가 보려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아빠가 정호를 찾아가. 가서, 정호야, 이제 그런 생활 그만하고, 너 그러다가 암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같이 가자. 정호야, 정호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정호는 막 이거 넣으세요. 그래서 이거 넣으세요. 정호야. 근데 하나님은 일마 끌고 갈 힘 있어요? 없어요? 힘 있어요. 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호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죠. 사실은 맥살 딱 잡고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정호한테 호소하네요. 정호야, 제발 같이 가자. 그래서 탁 펼치고 절로 넘어져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일로 와. 정호야, 가자. 가자. 놓으세요 하고 틀쳐지. 놓으세요. 저렇게 쓰러지는 거야. 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끌고 갈 힘이 있긴 있는데 이 자식이 거부하는 바람에 내가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서 끌고 가지 못하는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분노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보면 분노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우리 인간은 악인을 보면 뭐예요? 인놈의식 죽고 싶어. 이제 이게 분노지. 하나님은 그런 분노는 안 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암 걸린 거를 이 진리 아닌 이 세상의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새벽 기도도 빠지고 십일조도 빼먹고 이래가지고 결국 벌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를 진리 아닌 종교라고 그래요. 지금 대개 교회들 그렇게 가르쳐.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두 달 못 나갔다. 드디어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에 입원했다. 다리가 부러져서. 예. 방문 가서 뭐라 그러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더니 앞으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종교라 그래. 예. 그런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뭐예요?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도, 예. 십일조도 그동안 빼먹으시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됐다. 여러분, 이런 거는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정호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이 아빠는 뭐예요? 더 안타까워하고 더 거기서 구원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이런 중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주시는 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진선미의 생명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런 하나님은 오늘 저녁부로 파면시켜버려요.
잘라버려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존중해 준다고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자유의지를 존중 안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암 안 걸립니다. 하나님 뭐요? 암 걸리고 싶도록 생활하는 자유의지를 뭐요? 안 주고 저는 현미만 먹어. 저는 저식에 운동 시작. 술은 절대 금지다. 그러면 아무도 안 걸리지 뭐.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게 네 자유의지라면 뭐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1등 하려고 밤새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 하려고 밤새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이제 자거라. 그래서 멜라토닌 생산 유전자의 생명파를 보내서 자꾸 멜라토닌 생산하고 이제 잠이 옵니다. 그러면 1등 하려고 또 뭐라 그래요? 커피 마시, 커피.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 돈, 권력을 위하여,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파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병이에요. 내가 이 병을 내가 초래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병 걸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생명파를 주시는 노력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한 결과 생긴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놈 새끼 고약한 놈, 혼 좀 놔봐라. 암 진니가 암 걸려 봐야 이제 교회를 나오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오늘부로 자르세요. 파면시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께 스트레스만 주는 하나님이지 병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병난 거예요. 뭐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병나게 한 자유의지, 여러분의 자유의지야. 이제는 누구의 자유의지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받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사망파로 준 담배 피우고 싶은 자유, 술 먹을 수 있는 뭐요? 자유. 이건 알고 보니까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술에 사로잡히고 담배에 사로잡히고 마약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건 줄도 모르고 이 사망의 영에 사로잡히는 줄도 모르고 담배 피우는 거 자유 아이가? 술 먹는 건 내 자유 아이가? 이 자유라는 말을 엉뚱한 데다 자유도 아니야. 그거는. 노예 생활, 사로잡히는 생활로 들어가면서 자유한데. 여러분, 이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이 거짓의 세상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요. 아, 그렇구나. 예. 저도 옛날에 제 몸에 병이 15가지나 있었어요. 제가 의사인데 이 15가지 병 중에 하나도 내가 못 고치는 거야. 그저 약 먹고 약 먹고 증세 치료하면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이러면서 살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
그래서 뭐죠? 술도 뭐예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줄로 알았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망파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죽이면서도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거짓으로부터 그 거짓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드디어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준다 그래놓고 얘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화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유의지를 준다 켜놓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화를 내는 것하고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뭐예요?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해를 끼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할 때는 사랑이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할 때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라는 말은 여러분 어두운 곳일수록 더 어두울수록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빛이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하고 맞는 말이야.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더 어두운 곳에는, 어둠이 더 짙은 곳에는 그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빛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은 그냥 읊을 뿐이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사담 후세인 같은 그런 새끼는 뭐예요? 빨리 처치해야 돼. 이래서 제가 뭐 사담 후세인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안 좋아하더라도 김정일이 같은 놈 빨리 죽여야 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김정일이도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김정일이를 뭐요? 더 사랑합니다. 김정일이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의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정일이 같은 사람이 살아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런 나쁜 놈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작 모가지를 날려야만 하나님이지. 그런데 모가지를 안 날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이 세상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 그건 세상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김정일에게도 김정일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일이의 자유의지를 뭐예요? 하나님은 존중하고 있다.
이래서 세상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예요?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 병도 나고 막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모순이요. 큰 잘못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여러분은 뭐가 돼버리게? 로봇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는, 인간에게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어쩌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뭐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유전자를 다 조절하시는, 생명파로 조절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 에너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만들 때, 무엇을 고안해서 디자인해서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기계를 만들 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써먹으려고. 써먹을 거 아니면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를 만든다, 창조한다는 것은 써먹기 위하여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써먹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사랑 주고 섬기기 위하여 창조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써먹으려고 창조하면은 그 창조한 대상에게 자유의지를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써먹는데 왜 자유의지를 줘? 넌 자유의지 없어. 내 시킨 대로 하는 게 알겠지? 네. 안 그러면 죽일 거예요. 그 자유의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박수. 크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인간을 섬긴. 섬기니까 인간이 감동해가지고. 인간이 감동해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너 나하고 결혼해야 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대주니까 내 신경 좀 해야 돼. 그리고 너 나 사랑해야 돼. 알겠지? 사랑 받는 사람도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도 뭐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을 사랑해 주고 싶어서 창조한 거야.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게는 섬겨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인간으로부터 사랑 좀 받고 싶을까 안 싶을까? 사랑 받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 설날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와. 그래서 자꾸 뭐,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 원짜리 한 장을 탁 줘. 이 녀석이 저기 쫓아내려가서 가게에 가서 예? 초콜릿 사와. 초콜릿, 2,000원짜리 초콜릿. 그럼 할아버지는 얼마 줬어요? 만 원. 할아버지는 만 원 줬어. 이 자식은 2,000원짜리 사오고 8,000원 집 뽑겠대요. 주머니 있어. 그러면 만 원을 준 할아버지가 초콜릿 한 쪼가리 얻어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그 초콜릿 한 쪼가리를 11조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11조를 안 내 가지고 병 걸렸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11조를 그동안 안 내고 뭐 10%를 내야 되는데 5%밖에 안 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 가지고 병을 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이 11조 문제를 풀고 나갑시다. 그렇죠? 자,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와, 처음에 시작은 거창합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하며 통치하는. 와, 온 우주를 인간을 다 포함해서 시작 거창하게 했으면 거창하게 끝내야 그게 어울리는데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째째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해. 뭐라 그래요? 너희 수입의 10%를 내 창고에 들여놔라. 왜?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째째하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만군의 하나님이 일어노라. 나는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째째하게 얻어먹지 않는다. 너희 번 거는 뭐예요? 너희가 다 쓰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예요? 이래야 만군의 하나님이지. 그지? 이 만군의 하나님 이상한 만군이야. 자기 집에 뭐가 떨어졌대요? 하나님 집에 양식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뭐라 부릅니까? 코미디라 그럽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하나님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볼 때. 그런데 이 코미디를 그렇게 또 엄숙하게 읽는 거 보면 그것도 더 큰 코미디야, 그거는. 그리고 일생 동안 저것만 읽으면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하나님이 코미디 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위대한 코미디언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웃겨주고 싶어요, 안 웃겨주고 싶어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그때는 미팅이란 걸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이화대학하고 연세대학은 이 미팅. 그 미팅을 많이 했죠. 미팅하면 이제 꼭 이 짝이 된 여자들을 이제 예의상 또 만나줘야 돼요. 또 그 미팅 후에. 그러다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뭐 차버리든지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하고 이제 만나는 날은 아무 준비도 안 해가지고 나가. 나가서 뭐 말도 안 하고 뭐. 이러면 벌써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하고 만날 때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무슨 준비를 제일 많이 하냐면은 웃겨주려고 여자를 웃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웃기는 얘기, 코미디 준비를 많이 해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웃겨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저도 미국에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놈 만날 때는 내가 웃겨주고 싶어. 만났는데 뭐 웃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웃겨주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미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왜 특히 코미디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도 코미디지만은 나를 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걸 하라면 그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죠? 이 코미디라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좀 깊이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이 의료 보험회사에서 그 미국에서 유명한 보험회사가 블루크로스라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다 치료비 신청하면 쫙쫙 다 보내줘요. 그런데 이 환자는 돈이 안 와.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밀린 거를 내가 안 줬다고 연락하니까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3,000불을 가져온 거예요. 한 6개월 치료비가 밀렸어. 그래서 이제 3,000불 현금을 탁 주머니에 넣고 우리 손자를 데리고 이제 탁 운전을 하고 가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좀 사달래. 그래서 이제 좋다.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갔어. 그래서 이제 100불짜리를 하나 탁 꺼내줬더니 아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손자 주고 저한테 98불을 거슬러 주는데 한참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자가 놀란 거야. 할아버지는 돈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이 아가씨는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 더 많이 주어. 그래서 이 손자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와 어떻게 그러냐. 그 할아버지가 부자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돈 3,000불 다 꺼내서 보여줬어. 할아버지 돈 이만큼 있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놀래가지고 우와 할아버지 부자래.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예요? 할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쩨쩨쩨쩨 하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탁 폼 잡았죠. 그래서 이 자식이 와. 근데 이 자식이 진짜 손자가 탁 아이스크림 야, 맛있게 먹고 있는 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기관지 천식도 앓고 예, 축농증에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뭐 병이 많았어요. 근데 한 병도 제 내과 전문 의사가 못 낫는 거야 이게. 증세 치료만 하지. 근데 이제 그 우유 알러지도 그게 한몫을 해가지고 우유 들어간 우유 제품은 제가 영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특히. 근데 이 녀석에서 할아버지 맛있어 할아버지 고마워 하고 먹는 걸 보고 있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손자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손자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건 아니지요. 뭐를 먹고 싶어요? 손자의 사랑을 좀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째째하게 뭐라 그랬게. 그 망군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째째해졌어. 자식은 할아버지 한입 안 줄래?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고. 할아버지 돈 많잖아. 사 먹으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고. 사 먹으면 맛이 없다.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하고 맛이 다르다. 같대 맛이.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맛 다르다. 왜 다르냐?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은 네 사랑이 들어 있고 저거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네 사랑 없잖아. 할아버지는 네 사랑 맛을 보고 싶어. 그랬더니 다 그래. 그래서 제가 꼬셨죠. 있잖아.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쁜 것 같아 안 기뻐? 안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그 기쁨은 주는 기쁨이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지금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너는 지금 무슨 기쁨 누리고 있냐? 그러니까 받는 기쁨이래. 그렇지. 우리는 우리 둘은 지금 기쁨 한 개씩밖에 없어. 나는 주는 기쁨, 너는 뭐요? 받는 기쁨.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할아버지한테 조금 줘보면 너도 뭐예요? 주는 기쁨. 나도 받는. 그러면 나도 기쁨 두 개. 너도 뭐예요? 기쁨 두 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자식이. 그랬더니 자기는 안 기쁠 것 같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보면 기뻐. 그래서 뭐라 그럴게? 시험해봐. 그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줘보라는 거죠. 시험해봐. 그래서 그럼 시험해보고 만약 자기가 안 기쁘면 손해본 거 아니네.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가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새가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시험해보겠대. 예.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뭐대로 하라는 겁니까?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안 주면 다음에는 안 사줘. 이런 거 안 해,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줄래? 그럼 다시 안 사준다? 이거는 인간의 의야. 안 주는 놈을 왜 사줘? 이게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그러면 저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금만 먹어!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옆구리 찔러서 얻어먹는 거예요. 먹고 맛있다! 그랬더니 자식이 저를 쳐다보고 그 기뻐 안 기뻐? 그랬더니 기뻐! 그러더라고. 그럼 너도 주는 기쁨 맛봤지? 그랬더니 그러더니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번에는 많이 먹어도 돼! 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으니 이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첫 번째는 뭐예요? 옆구리 찔려서 먹었잖아.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뭐대로 먹었어요? 손자의 자유의지대로. 이 자유의지대로 주는 사랑은 굉장하잖아요. 끝내주거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 이 성경은 내가 그랬죠. 그렇죠? 이건 뭐, 할아버지가 이 말입니다.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어요? 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읽었던 이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읽고 있었던 건 뭐예요? 11조 내면 복 줄 끼고 안 내면은 두고 보자. 그 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하나님의 말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것은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파 없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이거를 여러분이 이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박수가 나오. 왜 박수가 나와요? 엔돌핀이 생산되니까. 왜? 엔돌핀 유전자 꺾여지니까. 왜? 이 말씀 속에 생명파를 받아서.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 하나님 멋있지? 그럼 이런 분이야. 오늘 내가 24살에 왜 대장암에 걸렸습니까? 그러지 마. 그건 네 선택이요. 하나님은 어? 낫게 하려고 일로 불러왔다 이 말이야. 감사해야지, 그렇지. 24살에 대장암이야. 아시겠어요? 그거는 지독히 지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게임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게임이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잠도 안 자? 네. 그럼 뭐, 납부되는 거 골라가면서 뭐요? 막 먹고. 이 게임은 스트레스지.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지금 게임하면서 병 안 난 놈들 다 병 나, 나중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가지고, 일찌감치 나서가지고, 본때를 좀 보여줘.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예. 얻어먹으려도 마음대로 얻어먹지도 못해. 할아버지가 사준 거니까 일로 줘. 할아버지 좀 먹고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줘놓고도 좀 줄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시고자 합니다. 아니겠어요?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부르고 자,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조용하게 소리 너무 크게 내시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은 우리를 부려먹지 않고 사용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 계시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을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종교가 약 2,000가지가 넘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 종교는 마치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십일조를 온전히 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온전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내서 벌 주셔서 내가 병에 걸린 것으로, 이 사망파의 주인공인 사단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서부터 이제 오늘 저녁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 진리로 하여금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느낄 때, 그 진리의 영으로부터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느낄 때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길을 받아서 우리 유전자들이 켜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기, 생명파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